할로와 안녕하세요. 하와이 부동산 로즈장입니다. 오늘은 9시에 그 클로징이에요. 클로징은 정말 저희 고객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저도 좋아하고요. 네, 여튼 클로징한 날이라서 이따가 9시에 에바를 가야 돼서 미리 그 지금은 6시 됐을 거예요. 6시인데 여기 와서 여기가 다이아몬드헤드고요. 여기 다이아몬드헤드 너무 예쁘죠. 잠깐 사무실 들려서 업무 좀 보고 오늘 촬영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에바로 갈 거예요. 자, 우선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6시경 되면은 이렇게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거를 꼭 사용해야 돼요. 이걸 사용해서 들어가겠습니다. Good morning. 오늘 첫 출근이고요. 아니, 첫 출근이 아니라 출근 처음, 첫 타예요. 첫 타? 네. 그래서 지금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하는 영상의 내용은요, 그 뭐라 할 거냐면 판매가 아니라 이제 구매하실 때요, 하와이에서 구매를 하실 때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보이시나요? 라이트 있고요. 여튼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거 셋업 하고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이번 이거 영상만요. 세 번째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저장이 계속 안 된다고 하네요. 핸드폰을 바꿔 버려야 될까 봐요. 여튼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요. 여기 런치룸입니다. 그래서 8시상 8시 반쯤에 동료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그 전에 한 6시 정도 와가지고 셋업하고 오늘 영상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하와이 부동산 구매 절차 어렵지 않아요 입니다. 정말 안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해드릴 거예요. 스텝 1, 편하신 금액대를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뭐 20만 불에서 80만 불 사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되게 범위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이제 작게 뭐 예를 들어서 60만 불에서 70만 불 사이입니다. 뭐 80만 불에서 90만 불 사이입니다. 이렇게 금액대를 정확하게 이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텝 2, 파이낸싱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What's your financing? 이렇게도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즉 어떻게 구매를 하실 거예요?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cash 또는 mortgage, 현금 100% 하시거나 대출을 포함해서 하시거나. 그래서 두 개를 하실 때는 proof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cash로 하시는 경우는 proof of funds라고 해요. 그래서 funds 정말 있다는 걸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랑 이제 mortgage, pre-approval letter는 pre 사전에 approval, 대출 승인을 받은 letter, pre-approval, 이게 한 장인데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은 loan officer예요. 그래서 loan officer가 이제 원하는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치 세금 보고서, 뭐 은행 잔금, 잔고 보고서, 월급, 뭐 social security number, 신용도를 조사해야 되니까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면은 바로 이제 pre-approval, approval이 나오고요. 이 pre-approval에는 오늘 발음 아침이라서 발음이 안 돼요. Pre-approval. Pre-approval letter에는 이제 금액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어 로즈장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80만 불이면 80만 불, 뭐 8밀리언이면 8밀리언 등등 있겠죠. 그래서 파이낸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있어야지 저희가 집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셀러를 대표하는, 즉 집주인을 대표하는 에이전트가 무조건 요구하는 거는요, pre-approval letter, 대출로 할 거면 pre-approval letter가 있는 거, 또는 캐시로 하는 거면 proof of funds를 무조건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이제 시간 낭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집을 구경을 하면서 정말 마음에 드시는 집이 있어요. 빨리 오퍼를 내고 싶어요. 그럴 때 오퍼를 낼 때 이거를 함께 제출을 하면요, 훨씬 더 strong 오퍼가 돼요. 당연하겠죠. 오퍼를 셀러한테 제출을 할 때 이렇게 나는 대출도 승인을 받았고
현금도 이만큼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이제 셀러한테 컨피던스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정말 집을 보러 다니시기 전에 필요하신 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Step 3, house shopping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즐거운 쇼핑인데 쇼핑을 하기 전에는 이제 buyer consultation 할 때 저랑 먼저 이제 사전 미팅을 할 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쭤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하우섬이 이렇게 있어요. 어머 이게 링이라서 이렇게 바로 보이네요. 오하우섬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튼 오하우섬이 있는데 오하우섬에서 이쪽이 와이키키예요. South Shore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이 뭐 카일루아 동쪽이죠. 그리고 여기가 West. 여기가 North Shore예요. North Shore. 그래서 크게 이제 어느 지역이 좋을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선호를 하시는지 그리고 주택인지 콘도인지 라이프스타일마다도 다르고요. 콘도라면은 얼마나 높은 층수 또는 중간층을 원하시는지 등등. 뷰는 이런 뷰를 원한다. 뭐, 마운틴 뷰를 원합니다. 오션 뷰를 원합니다. 또는 어메니티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콘도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헬스장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등등의 그런 크라이테리아를 저한테 정확하게 주시고 콘도인 경우는 또 HOA. HOA가 관리비예요. 그래서 관리비 또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800불 한 달에 HOA가 800불 이하였으면 좋겠다 등등을 저한테 쉐어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는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500가지의 질문을 이제 바이어한테 여쭤봐서 거기에서 딱 뽑아서 한 5개 정도 정말 추려서 보여드리는 게 5개만 질문을 한 다음에 500개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세하게 원하시는 사항들을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특정 간혹 가다 특정 콘도 만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알리만 원한다. 나는 워드빌리지만 원한다. 또는 나는 무조건 와이키키에만 있어야 되고 리조트 존이야, 리조트 존이어야만 한다. 등등 되게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나는 주택이어야 되고 코너에 있어야 된다. 무조건 나는 바다가 쫙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라이테리어가 있고 이제 원하시는 사항들을 저한테 다 쉐어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보시기 전에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항상 모든 집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100% 만족하시는 집은 없을 거예요. 한 70%에서 80% 이 정도 괜찮다. 정말 딜 브레이커가 아닌 것들 선호사항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방은 무조건 4개여야 된다 뭐 등등 무조건 나는 콘도가 2000년도에 지어져야 된 것만 원한다 등등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 완벽한 집은요 사실 신축 콘도 갓 지은 콘도들도 이제 고쳐야 될 사항들도 여러 개 나왔고요. 갓 그러니까 직접 지은 집들 주택 같은 경우들도 그 안에 플로어 플랜은 당연히 이제 고객분들이 원하는 걸로 이제 설계를 하실 수는 있지만 짓고 난 다음에도 뭐 몇 가지 사항들 고쳐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워런티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픈 마인드로 이제 막 100% 완벽하게 다 충족하는 집은 없으니 그건 오픈 마인드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 쇼핑이 끝났어요. 그럼 스텝 4입니다. 스텝 4. 스텝 4는요. 오퍼 제출하는 거예요. 오퍼 제출은 정말 익사이팅한 순간이에요. 여러 개 이제 보신 다음에 나 정말 이거다. 두 번째로 봤던 게 나의 최고. 나의 가족한테도 최고. 그러면은 로즈님 오퍼 씁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오퍼 준비하겠습니다. 오퍼는요 purchase contract라고 해요.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purchase contract. purchase contract인데 하와이의 경우는요 purchase contract가 총 14장이에요. 14장이에요. 마지막 장
마지막 장에 이제 바이어분, 뭐 셀러분 성함을 다 쓸 수가 있죠. 14장짜리인데 이거는 주마다 달라요. 어떤 주는요, 뭐 5장짜리도 있고요. 그거는 매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와이는 14장짜리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본 그 큰 것들, 왜냐면 여기 14개는 사항들이 정말 많아요. 섹션으로 나뉘는데 여기 보시면은 섹션 S까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되게 섹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다 비디오로는 이제 영상에서는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원하시면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요. 되게 영상이 길 거예요. 근데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와이의 경우는요, 에스크로 회사를 낍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요, 어터니 시트예요. 뉴욕에서 구매를 하실 때는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되고요. 하와이는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이제 하지만 이제 하와이는 에스크로 시트라고 해요. 구매하시는 집이 있어요. 그럼 집을 대표로 하는 집 주인이 있죠. 셀러가 있고요. 바이어가 있어요. 그 사이에는요, 에스크로 회사가 있습니다. 에스크로는요, 에스크로 회사에서 모든 돈을 갖고 있어요. 즉 바이어가 셀러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에스크로한테 무조건 가면 에스크로가 홀딩을 합니다. 마지막에 판매가 완료되는 날, 즉 Bureau of Conveyance 거기에 이제 등록이 돼요. 이 바이어가 새로운 집주인이 됐다. 등록이 되는 그 날에 에스크로가 돈을 셀러한테 보내고 그때 우리는 클로징 됐다라고 해요. 클로징 됐다. 클로징은요, 닫힌, 클로즈가 닫다라는 거잖아요. 오픈 클로즈, 클로즈. 클로징은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판매 완료 되는 날이에요. 이날은 모든 파티들이 좋아하는 날이에요. 바이어는 왜 좋을까요? 집이 주인이 됐고, 셀러는 왜 좋을까요? 집을 팔았으니까 돈을 받고요. 저는 왜 좋을까요? 판매가 완료되면은 저 또한 이제 커미션을 받고요. 에스크로 회사는 왜 좋을까요? 에스크로 회사 또한 뭐 수수료를 받겠죠.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니까요. 그래서 클로징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클로징 할 때까지 이 기간을 에스크로 기간이라고 해요. 에스크로 기간은 이제 만약에 현금으로 100% 하실 경우에는 뭐 21일만 해도 되고요. 다음에 대출을 끼면은 한 30일에서 45일 만에 이제 판매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어가 셀러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보내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오퍼를 넣잖아요. 오퍼를 넣을 때 이제 오퍼를 넣었을 때 셀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세 가지예요. 바이어가 셀러한테 오퍼를 제출을 하고 나서 셀러는 첫 번째 그거를 바로 억셉트 하거나, 억셉트를 하면은 이제 모든 그 14장의 밑에는요, 바이어 이니셜 데이트, 다음에 셀러 이니셜 데이트, 이걸 다 기재를 해야 돼요. 즉 셀러가 오케이, 이거다, 오퍼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바로 에스크로 시작합시다, 그러면은 셀러도 다 사인을 해서 이제 주겠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셀러가 카운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purchase contract 14장짜리 제출을 했을 때 뭐 몇 개 항목을 카운터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금액대, 예를 들어서 금액대를 80만 불에 나와 있는 거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78만 불에 했다. 근데 그거는 셀러가 억셉트를 안 하고 싶다. 뭐 그러면 셀러가 79만 5천 불 다시 카운터 오퍼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건 상황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면 또 바이어도 카운터 오퍼를 할 수 있고요. 카운터 오퍼는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시나리오 두 번째였고요. 시나리오 세 번째는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셀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훨씬 더 낮게 하거나
등등 그러면은 아니면 또는 다른 strong offer가 있다 그러면은 뭐 offer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세 개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accept를 하던가 아니면은 거절을 하던가 counter를 하던가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accept를 했어요. 그러면 accept를 하면은 그게 acceptance date 1이에요. acceptance라고 하거든요. acceptance date라고 하는데 여튼 그러면은 우리는 escrow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거를 영어로는 we are in escrow라는 표현을 써요. So we are in escrow는 closing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계죠. escrow에 들어가야지 closing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escrow에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바이어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 두 번째 장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2 두 번째 장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금액을 기재를 하는 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란이 EMD라고 해요. Initial Earnest Money Deposit이라고 합니다. Initial Earnest Money Deposit 즉 이거는 바이어가 셀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을 처음에 First Deposit으로 낸다는 거고 이건 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체크를 갖고 가서 체크 미국에 체크가 있죠. 체크를 에스크로 회사에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계시거나 미국 본토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송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날 체크를 drop-off 하시거나 아니면은 3일 안에 business 3 days라고 해요. 3 business days라고 하면은 주말 포함 안 하는 거예요. accept 된 날로부터 business days 그러니까 그 주중 3일 이내에 뱅크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wire transfer 계좌 이체를 하는 건데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돈을 내실 때는요 escrow 회사 계좌로만 내는 거예요. 셀러로 절대 직접 안 가요. 에스크로가 홀딩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숫자 80만 8이에요. 80만 불이라고 해봐요. 그럼 거기에서 첫 번째 first 이게 아까 전에 저희가 말한 initial earnest money deposit EMD예요. EMD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80만 불이다. 뭐 어차피 현금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refund 즉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었을 때 100%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만 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second deposit을 또 하셔야 돼요. second deposit은 home inspection을 하신 후에 승인 그러니까 home inspection은 이제 인스펙터를 바이어가 고용을 한 다음에 이제 집에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집에 뭐 crack이 없는지 집에 뭐 세탁기, 냉장고, 오븐, 마이크로웨이브, 식기 세탁기, 드라이어 등등 잘 되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홈 인스펙터를 이제 고용을 하신 다음에 그분들이 집 쫙 둘러보면서 이제 다 꼼꼼하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additional 이게 보이시나요? additional deposit 같은 경우는요 언제 하냐면 여기에 쫙 이렇게 빈칸이 있잖아요. 빈칸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홈 인스펙션 승인을 한 이틀 이내에 즉 제일 먼저 에스크로 들어가시면요 제가 하는 일은 홈 인스펙션을 스케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 인스펙션을 하고 당연히 100% 완벽한 데는 없죠. 그리고 홈 인스펙터의 잡은 무조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잘못된 걸. 그래서 여튼 홈 인스펙션 끝나고 그 리포트를 보시고 본토에 계시는 분들은 저랑 화상 채팅으로 많이 하세요. 하신 다음에 그거의 결과에 오케이 만족하다. 그러면 두 번째 디파셋. 두 번째 디파셋은 뭐 만 불이 될 수도 있고 5만 불이 될 수도 있고 등등. 그럼 나머지 잔금이 이게 6만 불이기 때문에 74만 불이죠. 이거는 클로징 할 때쯤에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현금인 경우 에는 21일만 해도 클로징 판매 완료 가능하고요. 만약에 대출을 포함하면 30일에서 한 45일
정도의 에스크로 기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 기간에 이제 대출 회사에서도 정말 그게 80만 불짜리가 말이 될까? 감정 평가, 즉 그거를 어프레이저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뱅크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프레이저는 뱅크에서 보내요. 뱅크에서 고용을 한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정말 그 집이 80만 불이라고 마켓에 나왔는데 평가를 해달라.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그거를 평가해서 만약에 80만 불이라고 마켓에 나왔는데 보니까 막 60만 불이라고 감정 평가를 했으면은 뱅크에서는 60만 불만 주겠죠. 근데 제가 이거는 정말 너무 과장을 했어요. 80만 불에 올라와 있으면은 거의 막 예를 들어서 78만 불로 감정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했을 때 어프레이저가 평가를 했을 때 그럼 78만 불만 주겠죠. 뱅크에서는. 그래서 등등 그런 것들을 다 그 에스크로 기간 안에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홈 인스펙션을 J1이라고 해요. 섹션, 여기 뭐 섹션들마다 있잖아요. 여기는 섹션 C가 있고 D가 있고 섹션 뭐 E. 홈 인스펙션은 섹션 J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J1이라고 많이 해요. J1. 그래서 세컨드 디파짓은 J1을 하신 후에 이틀 안에 승인하시고 이틀 안에 하시는 그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세컨 디파짓 또한 셀러한테 직접 보내시는 게 아니라 에스크로 회사로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큰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홈 인스펙션을 했는데 나 이거 정말 여기 너무 막 헐어가는 집이고 노노노노노 라고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은 First deposit, 만불 이미 내신 거 100%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에스크로 기간 중에서 셀러가 해야 될 의무들도 있고요. 바이어가 해야 될 의무들도 있겠죠. 바이어가 해야 될 의무들은 셀러가 바이어한테 그 집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다 그런 타임라인도 기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리뷰를 하겠다. 뭐 등등 있을 거예요. 바이어가 해야 될 업무들도 있고 셀러가 해야 될 그런 업무들도 있어요. 태스크 사항들도 있습니다. 셀러는 바이어한테 제출을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Seller's Real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예요. Seller's Real Property, 셀러의 부동산 Real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 즉 셀러가 아는 모든 것을 디스클로즈 해야 돼요. 그 집에 대해서 뭐 그 집에 혹시라도 물이 샌 적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집은 전기세가 얼마씩 나왔는지 그런 걸 쫙 저희한테 바이어한테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럼 바이어가 그거를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고 뭐 등등이 있고요. 콘도인 경우에는 이제 콘도 닥스라고 해요. 그거는 섹션 M에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 닥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콘도에 대한 모든 규정들, 팔리시, 예를 들어서 그 콘도에는 얼마만큼의 돈이 리저브 되어 있는지 등등 쫙 나와 있는 되게 길어요. 그것도 받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 에스크로 기간에.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나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뭐 등등 아니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그런 일은 제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거 환불을 받으시고 에스크로가 fall out 되는 거예요. 옵스 팔찌 얘기보다 fall out 되는 거예요. 에스크로 파기 그거는 이제 슬픈 상황이지만 상황이지만 여튼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왜 슬프다고 하냐면은 바이어도 되게 기대를 했는데 막 받아보니까 너무 이제 형편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집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거나 예를 들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튼 바이어가 낸 이런 디파짓 돈을 만약에 혹은 클로징이 못하고 에스크로가 폴아웃 됐을 땐 이걸 다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100% 받으시려면요 제가 그 기간 내에 요청을 해야 돼요. 그 기간 내에 만약에 받아보고 나서 노노노 그럼 그 기간 내에 취소를 하셔야 돼요. 또 론이 안 나오는 경우는 100% 환급 받죠. 이걸 다 했는데도 론이 추후에 안 나온대요. 왜냐? 바이어가 갑자기 막 차를 사시거나 그러면은 대출의 금액대가 줄어들고 하니까
부동산을 이제 구매하시는 기간에는 아주 큰 big purchase는 안 하시는 거를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step by step이 있어요. 한국에 계시거나 미국 본토에 계시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바이어분들이 이제 정말 신뢰하시는 에이전트랑 일을 하시면서 저랑 일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그거를 다 화상 채팅으로 뭐 인스펙션 할 때나 이렇게 할 거고요. 또한 이거는 직접 사인을 안 하셔도 되고 다큐 사인으로 이제 전자 성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하와이에 안 계시고 이제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따가 9시에 에바에 가는데 거기도 이제 제 고객분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유튜브 보시고. 그래서 저는 화상 채팅으로만 자주 뵙고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이번 여름에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직접 처음으로 만나 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자 성명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